이쪽 그 아까 치안 얘기했잖아. 치안 얘기할 때 내가 그 과테말라 있을 때 겪었던 그 치안이 과테말라는 제가 다닌 나라 중에서 굉장히 치안이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치안은 중미 쪽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제 살면서 평생 살면서 차를 도난 맞은 적이 한번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차가 있었어요. 남이 항상 거의 살 때는 거의 다제 차가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무슨 차가 있었냐면은 그때는 좀더 젊었잖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겉멋이 들어가지고 에클립스라는 차 있잖아. 이클립스라고 그러죠? 이클립스 그 스포츠카 있어요. 이렇게 된 거. 그거 좀 끌고 다니면 먹혔거든. 왜냐면 이렇게 유선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빨간색에다가 문짝 두 개, 그 다음에 위에 그 썬루프 쫙 열리고, 한 20년 됐죠. 20년 전이니까. 그, 저, 과테말라에서 그거 들고 다니면 그래도 뭐좀 한번 볼 정도, 뭐 대단하게 뭐그 정도는 아닌데, 한번 사람들이, 이쁘네, 이렇게 정도는 됐었어.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과테말라 중미에는 술 먹고 막 운전하고 다녀도, 중미 계셨던 분 아실 거야. 술 먹고 운전 다 걸려도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 경찰 잡히면 뭐야 용돈에 돈 주면 넘어가고 막 그런 시기였어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저술 진짜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물론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음사랑도 많이 다녔어요. 음사랑도 그 과테말라 거기 있을 때그 당시에는 워낙 싸가지고 한국에 비하면 거저거든 가면은 막.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막 여러 나라 애들이, 온두라스 애들, 뭐, 여러 나라 애들, 남미들 쫙, 한 20, 30명 줄쫙 싸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한명 골라가지고 이제 앉아서 술 먹고 막, 그리고 이제 주말마다 갔으니까, 그때도. 제가 이제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때 내 밤의 왕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밤의 왕자라고.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한 네다섯 명이 가서, 그때 당시에 술을 먹고, 양주 시키고, 맥주 시키고, 여자들하고 놀, 여자들 당시에 팁을 줘야 돼요. 팁을 줘야 돼. 앉는 차지. 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룸사롱이 한국인이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많았어요. 과테말라 계셨던 분알 거야. 한국 룸사롱이 네다섯 개 정도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어.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면 줄쫙서 있지. 막, 그때는, 그 얘기했잖아. 한국 사람들이 한, 봉제회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 2, 3만 명 정도 있어. 2, 3만 명 정도 있다고. 한국 사람만. 그 당시에 많다고 그런 데가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이 정도인데, 거의 그 정도, 거기보다 많았어. 오히려. 그 당시 한국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 지금도 15,000명 정도 있을걸? 한국 사람이? 예. 네. 그렇게 쫙 앉아있잖아. 쫙 쓰잖아. 그러면 이제 국적도 틀려다. 국적도 뭐. 남미 여러 나라들, 그 당시 콜롬비아들도 좀 있었어. 그렇지, 있었지. 왜냐면은, 그때 당시가 콜롬비아가 안 좋았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콜롬비아에서 베네수엘로 막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아마 콜롬비아들도 있었던 것 같아, 기억에. 그 당시에. 그 여러 나라들 쫙 써있지. 완전히 그, 이렇게 표현하면 좀 웃긴데, 배스킨라빈스 뭐 그런 시기야.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노래방도 한국 노래지, 다. 그때 당시에 애들 앉히면은, 그 한국 노래가 뭐가 유명했냐면은, 걔네들 사이에서. 걔네들 사이에서는 그 필수 장착 노래예요, 장착 노래.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부르니까. 만남이란 노래지, 알죠? 만남. 노사연의 만남. 만남 노래가, 저기 얘네들 그거였고, 그리고 그 사람, 빈범수. 김범수 거, 김범수 노래 있잖아, 유명한 노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거였던 거. 보고 싶다가 굉장히 오래된 노래죠. 그죠? 굉장히 오래된 노래지. 아마 그 노래 두개 정도가 장착했던 노래들이에요. 얘네들이. 아마 항상 불러. 걔네들이. 자기들이 불러요. 발음도 좋아. 그래서, 한명 불러. 한명 불러. 앉혀놓고, 술 먹고, 그, 거기 가면 방이 따로 있어요. 방이. 방이 따로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쪽방 같은 거 있잖아. 그런데 숏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100불? 당시의 금액으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100불 정도면 그렇게 놀다 왔어요. 1인당. 1인당. 대충 100불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쌌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따지면 엄청 싼 거지. 그렇지 않아요? 100불에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노래방 기계가 다 있으니까 하고, 안 치고, 쇼트를 한번 하고. 그 정도 금액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 100불이 굉장히 쌌냐면은, 내가 왜 싸다고, 그 당시에 왜 싸냐면은, 확실히 쌌어요. 왜 그랬냐면은, 왜 싸다고 얘기하는지 얘기해줄게요.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가트마라 가기 전에 제가 부천에 있었어요. 부천에도 그거 많죠, 그런데. 룸사롱 많죠. 그죠? 제가 부천 룸사롱을 진짜 많이 갔어요. 왜 갔냐면은, 부천에도, 그냥 거기서 살다가 남미로 넘어간 거였거든요. 부천에 있을 때는 제가 그 플라스틱 회사를 다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가블 플라스틱이라고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 거기 다닐 때, 제가 영업부에 그 과장이 한명 있어요, 한 분이. 이과장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좀, 내 자랑 겸, 재밌는 사연인데, 또좀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꾸만 이렇게 사연들이 생각나네, 이렇게 옛날 생각하니까. 이제 그 과장이 당시에 영업 총괄 하셨고, 제가 이제 그 밑에야. 그 밑에인데,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제 영업도 하면서 납품도 하고 막 그러고, 굉장히 나도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야. 그때 과장이 나를 많이 도와줬었지. 그러는데, 그 과장이 그 갑을 플라스틱, 사측 쪽에 계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과장이 보통 오다를 딸 때는 플라스틱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오다를 딸 때는 그 당시에 이제 삐삐가 유명해. 삐삐 아시죠? 삐삐. 삐삐 사출을 많이 했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다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 파워가 제일 셌냐면은 당시에 막그 삐삐 회사들 거기에 기구 설계 담당하는 사람이 파워가 셌어요. 기구 설계. 기구 설계가 뭐냐면은, 그, 삐삐의 외곽 형태를 디자인하는 사람. 삐삐. 옛날에 막 이상한 모양, 뭐, 무슨 모양, 막, 별의별 모양을 삐삐 다 만들었잖아. 그때는. 삐삐 플라스틱 외곽 설계라는 분을 기구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파워가 제일 셌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 플라스틱 사출 오더를 내리는데 거의, 영향력이 커요. 회사를 결정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장이 맨날, 그또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었어. 아, 이름, 스탠다드.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어쨌든 기억이 나네. 스탠다드라고 굉장히 컸었어요. 그 당시 삐삐 회사 중에서는. 그랬는데 그 기구 설계 스탠다드, 삐삐,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지금 없어졌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다 오픈시키잖아, 이름을. 그랬는데 맨날 그 사람한테 저기래야 돼. 그 접대래야 돼. 그 당시 접대 문화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이 과장이었지. 이 과장. 이름도 기억이 나요. 그냥 워낙 잘해주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나중에 결국은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그 사람이 만나다고 헤어지고 다 그러잖아. 그분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도 내가 거의 신복처럼 일을 했거든. 그 사람 신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구 설계하는 그 사람을 거의 일주일에 말이에요. 한 번에서 두 번은 접대를 했어. 부천 군룸사람 가서. 그 접대 가면은 신복이니까 따라가잖아. 내가 그때 젊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한 30대 초지. 30대 초. 그러니까 왜 따라가냐? 아무 이제 나는 젊으니까 내가 또 바람잡이 해줘야 되잖아. 룸사롱 가면 이제 내가 신나는 노래 불러줘야 되잖아. 분위기 잡고 막 같이 춤춰주고 그 이제 그 역을 내가 해야지. 그리고 룸사롱 이제 끝나고 나서 과장하고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갈때 이제 여자 한 명씩 데리고 가서 이렇게 차 보내주고 호텔까지 가고 나는 이제 그 새벽까지 놀다가 같이 놀다가 나는 들어와야 되잖아. 어떨 때는 뭐 나도 한 번씩 해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 한 번씩. 그랬는데, 그때 내가 기억에, 그 사람이 돈을, 그한 달이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천, 이천 단위로 썼어요. 내가 기억하기에는. 영업, 그 접대비만.
접대비만 1000에서 2000 정도 썼어요. 접대비야. 가버 플라스틱이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가버에서는 지원해주지. 왜냐면 그게 다 오다가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나는 맨날 따라다니는 거 새벽까지 일하고, 다음날 또 일하고, 다시 아침에 출근해서 나는 더 힘들었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처음에 룸살롱 가는 게 되게 좋았다고. 룸살롱 가는 게 좋았는데, 그 이유는 솔직히 가기 싫더라고, 이제. 맨날 똑같고, 맨날 가면 이제 내가 따까리 해야 되니까, 따까리 하고, 난 새벽에까지 있다가, 다음날 두세 시간 자고 또 출근해서 또 일해야 되고, 또 자기는 룸살롱 가버리고, 나는 일해야 되고, 어? 나중에 가기 싫어졌어. 가기 싫어졌는데. 어쨌든 따라갔어요. 가야지 어쩔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가 기억에 여자를 데려갔던 게, 그때도 한 20만 원 낸것 같은데. 내 기억엔 그래요. 내 기억엔. 다 뭐, 우리 나이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사연은 많고, 진짜 뭐 산전수전, 뭐 공진전, 뭐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대부분. 40대, 50대, 60대. 30대 분도 한두 분 계실 거야, 아마. 보니까. 저한테 최근에 연락 오신 분들이 한 분도 분 있었어.